현재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가 고용 지표와 제너럴 모터스 실적 실망에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7월 민간 고용이 33만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7월 ISM 서비스업 PMI 지수가 64.1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7월 마켓 서비스업 PMI 확정치가 59.9로 나타나면서 전월 대비 둔화했습니다. 플로리다 연준 부의장은 금리 인상 조건이 2022년 말까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댈러스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의 빠른 시작과 점진적 진행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빈후드가 장중 80%대 급등을 보이면서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50% 상승 마감했습니다. WTI 가격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와 재고 증가에 2주래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현재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가 다소 아쉬운 성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지수만 유일하게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오늘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까지 약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주 들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로빈후드가 어제 24%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5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이번 주 들어서만 10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어떤 특징적인 종목들 흐름 나타냈는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먼저 박고은 외신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 지표와 기업 실적을 주시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92%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0.46% 내린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13% 올랐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7월 민간 고용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게 나오며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7월 ADP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33만 명 증가하며 예상치였던 65만 3천 명 증가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세 속에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자 경기 회복 둔화 우려를 반영하며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에 1.12%대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발표된 미국의 7월 서비스업 PMI가 64.1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자 금리는 1.17%대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조건이 내년 말까지 충족돼 2023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고 댈러스 연은 총재는 점진적인 테이퍼링을 개시하기 원한다고 전하며 증시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특히 오늘 장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유가의 하락세 속에 에너지주들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에너지주와 산업재주가 가장 많이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커뮤니케이션주와 기술주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실적을 발표한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GM은 2분기 매출이 341억 7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조정 EPS는 1.97달러로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세계의 북미 픽업트럭 공장이 다음 주에 운영이 중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올해 연간 순익 전망치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장 GM의 주가는 8%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리프트는 전일 2분기 매출이 작년 대비 120% 넘게 증가하며 예상을 웃돌았고 주당 순손실도 5센트로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다만 향후 운전기사에 대한 인센티브 비용의 증가와 3분기 매출 전망에 투자자들이 실망하며 오늘장에서 주가는 10%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전일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 올해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실적 발표 이후 모건 스탠리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2%대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로젠블랫은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하며 목표가를 250달러로 올린 가운데 주가는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영국의 ARM 인수가 영국 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해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AMD는 경쟁업체인 엔비디아와 ARM의 합병을 둘러싼 비관론이 상승 모멘텀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5%대 오르며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음으로 노바백스는 EU와 2023년까지 최대 2억 회 분량의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는 백신 계약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18% 넘게 올랐습니다. 한편 전일 20% 넘게 올랐던 로빈후드의 주가는 이날 한때 80% 이상 급등해 변동성이 커지며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전날에도 로빈후드의 주식 8만 9천여 주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밈 종목의 랠리를 주도한 레딧에서 로빈후드가 관심을 받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는 50%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을 주시한 가운데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스톡스 6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8%대 올랐고 프랑스 깍크 지수는 0.33%대 상승, 그리고 영국 증시는 0.2%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와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3.4% 떨어진 68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70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예상보다 부진한 민간 고용 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0.1% 오른 181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목요일 아침 첫 번째 소식 화면 통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고용 증가세가 예상만큼 가파르지 않고 또 기업들의 성장 기대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지표들이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경제 지표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는 밤사이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와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SM 공급관리협회는 지난밤 미국의 7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공개했는데요. ISM은 지수가 64.1로 집계됐다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의 7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14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ISM의 회장은 서비스 부분이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력 제약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마키시 집계하는 미국의 7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역시 발표됐는데요. 7월 구매 관리자 지수 확정치는 59.9로 집계되면서 전달보다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마키시 전문가는 미국의 경기 확장 속도가 7월에는 둔화됐지만 3분기 중에 다시 성장세를 보일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의 7월 민간 고용 지수 역시 발표됐는데요. 전월보다 33만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인 65만 명보다는 크게 하회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시장은 밤사이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발언에도 주목했습니다. 클라리다는 연준의 금리 인상 조건이 2022년 말까지 충족될 것이라면서 2022년, 2023년의 인플레이션은 연준 목표치인 2%를 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올해 GDP 성장률은 7%, 내년에는 3.3%를 예상한다며 실업률은 2022년 말까지 3.8%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국채 수익률의 하락이 최근 델타 변이 때문에 많이 반영됐을 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부진한 경제 지표와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전해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미국 상원이 1조 달러 규모의 바이든 인프라 법안을 이번 주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또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이어졌습니까? 네, 아무래도 대대적으로 이 바이든의 인프라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의제를 실행하는 것, 즉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은 미국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발언
의회에서는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1조 달러 규모의 협상안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경제 회복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원을 다시금 촉구하고 나선 건데요. 백악관은 현재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출안 그리고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미국 의회 상원에서 이번에 처리를 검토하는 법안은 1조 달러 규모의 사회 기반 시설, 즉 인프라 법안인데요. 월가는 그 수혜주 찾기에 벌써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운영회사, 인터넷 사업자, 그리고 처방약 관리회사 PBM이라는 관련 주들에 대해서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는 인프라 법안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메디케어 리베이트 지원 중앙에 대한 관련 업종에 49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처방약 관리회사의 승리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주들, CBS 헬스, 시그나, 유나이티드 헬스 등 대형 미국 제약사들을 또 꼽았고요. 650억 달러의 광대역 인터넷 개선의 수혜자로는 AT&T, 차터 등 인터넷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또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60억 달러의 세금 혜택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조항의 수혜주로는 서던, 엑셀론, 에너지하보와 또 우량용 광산회사인 에너지퓨얼 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이 법안의 수혜자 외에 아쉬운 전망이 나오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 보면 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통해 인프라 법안에 필요한 재원 중 280억 달러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인프라 법안이 75억 달러의 전기차 충전시설 그리고 25억 달러의 전기버스를 위한 조항도 포함하고는 있지만 전기차 업계에 있어서는 기존에 알려졌던 1,740억 달러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청정에너지 분야 역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단 이번 주 상원에서 1조 달러 규모의 바이든 인프라 법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 소식 들려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인프라 법안과 관련된 수혜 업종과 그리고 피해 업종까지 구체적으로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 체크해보겠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죠. 아마존에 이어서 페이스북도 새로운 리나칸 FTC 위원장에게 직무집행 배제를 신청했다라는 보도를 짚어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새로운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아마존과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이 진행 중인 리나칸 FTC 위원장 기피 신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4일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존과 페이스북에게 리나칸 기피 신청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서한을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반독점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서 리나칸 기피 신청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리나칸 위원장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기피 신청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빅테크 저격수로도 유명한 리나칸이 FTC 위원장으로 임명되자 기업들은 반독점과 관련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실제로 아마존은 지난 6월 공개한 기피 신청서에서 리나칸이 아마존에 대한 편향된 시선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반독점과 관련된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면서 리나칸이 FTC의 의사결정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스북 역시 지난 7월 비슷한 내용의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페이스북은 리나칸의 과거 행적과 이력을 고려했을 때 리나칸이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재소권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리나칸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자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리나칸에 대한 변호 입장을 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존과 페이스북에 보낸 서한에서 기업들이 리나칸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기업들이 현재 반독점과 관련된 윤리 기준을 강화하기보다는 문제를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기피 신청이 연방거래위원회를 무장 해제시키고 있다면서 기피 신청이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아마존과 페이스북의 기피 신청에 대해 연방거래위원회와 리나칸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면서 리나칸과 반독점에 대한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상태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에 대해서 확인해봤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미국의 주택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행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가계 부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 주택시장을 둘러싼 문제가 또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시를 해야 할 텐데요. 일단 뉴욕 연방준비은행 데이터를 인용해서 6월 말까지 석 달간 미국의 모기지 신청 규모는 1조 2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모기지 신청 규모는 1분기 규모 모두 물론이고요. 팬데믹 직전 분기인 2019년 4분기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모기지 신청 급증 아무래도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집값은 이미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참에 내 집 마련에 나서거나 집을 늘리려는 이들, 또 노후를 대비해서 임대료를 노리고 집을 더 사들이는 투자자들까지 모기지를 이용해서 이 주택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기사를 살펴보면 S&P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 5월 전년 동기 대비 16.6% 폭등했습니다. 1988년 이후에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이 치솟는 집값, 미국 연준을 긴장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강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연준의 정책 방향성, 특히 현재 미국의 국채 800억 달러, 주택 저당증권 MBS 400억 달러씩을 매월 사들이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주택시장 추가 과열을 막기 위해서 MBS 매입 규모 축소 카드를 검토 중입니다. 일단 연준이 채권 매입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테이퍼링을 시작하면 그 첫 단계가 MBS 주택 저당증권 매입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의 성급한 판단에는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파월은 연준의 MBS 매입이 주택시장 이상 과열을 부르고 있다는 일부 지적을 일축하고 일단 경제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채권 매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기지 붐이 미국의 가계부채 증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가계부채가 여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부채와 신용카드 지출이 늘어난 까닭으로 해석됩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은 6월 말 기준 미국의 가계부채가 총 14조 9,600억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이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보다도 8,120억 달러 늘어난 수준인데요. 전분기 대비로도 증가해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에 따른 부양책 명목으로 시작한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이 종료할 경우 막대한 부채가 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요. 가계 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모기지 부채 잔액 10조 4,400억 달러로 이 중 44%가 지난해 이미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프로그램 유예가 끝나고도 재정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대출자는 200만 명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모기지 대출이 신용점수가 760점 이상인 사람이 전체 대출의 71%를 차지해서 이마저도 월가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문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조금 더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다행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 감염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의 임대주택 퇴거 유예 조치를 60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감염률이 상당하거나 높은 지역 내에 적용될 예정인데요. 일단 당장 유예되는 만큼 또 시장에서는 큰 불은 껐다는 전망이 강한 상황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동결 정책은 다음 달 30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여러 가지 코로나 부양책 종료되면 잇따라 미칠 파급도 상당하게 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뉴스까지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관련한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선택, 과연 비트코인과 금중에 무엇을 더 선호할 것인가?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의 대답 들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CNBC는 현지 시간 4일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을 금과 비교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와 전망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달리오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금이 가지는 가치가 더 높다고 전한 상태입니다. 앞서 달리오는 지난 5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세간의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달리오는
대표는 당시 코인데스크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신이 소량의 비트코인을 현재 소유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달리오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비트코인이 유용하다면서 채권보다 비트코인이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비관론자였던 달리오가 비트코인 긍정론으로 방향을 선회하자 투자자들의 기대감 역시 높아졌는데요. 다만 오늘 CN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다소 변화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달리오는 당신이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만약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금과 비트코인 중에 당연히 금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달리오는 금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추는데 훌륭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비트코인이 아직 금의 가치를 따라잡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비트코인에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리오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가능성과 변동성을 우려사항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달리오는 최악의 경우 비트코인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면서 미 정부로부터 거래 금지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암호화폐를 투기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고평가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파월은 CBDC가 도입될 경우 암호화폐의 필요성이 낮아질 것이라면서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주요 결제수단이 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달리오는 규제 가능성 외에도 변동성이란 요소가 비트코인 투자 시 우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달리오는 비트코인은 다른 상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큰 금액으로 거래할 시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관점 정도로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홍성진 그리고 강다은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월가의 종목 탑픽 시간입니다. 상장 첫날 두각을 보이지 못했던 미국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 로빈후드가 바로 다음날 24% 오른 데 이어 오늘 장중에는 82%까지도 급등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미국 정부가 실물 화폐 사용 시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현금의 온라인화는 더 빨라지기만 했는데요. 핀테크 기업들에게는 좋은 동력이 됐습니다. 모닝스타가 소개한 대표 핀테크 기업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유명한 3대 결제 기업이죠. 비자와 마스터카드 그리고 페이팔입니다. 비자는 지난해 총 결제 금액이 9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큰데요. 이 단기적으로는 출장 감소의 영향으로 2위 기업인 마스터카드보다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페이팔은 온라인과 대면 거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 애플페이 등의 도전을 받게 됐지만 탄탄한 소비자 네트워크로 잘 맞서고 있습니다. 경영진들도 향후 5년간 20%씩의 연간 성장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모닝스타는 현재 가치가 장기적인 경쟁 구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투자 별점은 1점만 줬습니다. 다음은 비교적 신생 기업들입니다. 와이즈 역시 지난 7월에 런던 증시에 성공적인 IPO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기본적인 해외 송금 서비스 외에도 비즈니스 계정이나 와이즈 플랫폼과 같은 소프트웨어처럼 다양한 일상 서비스를 섭렵하는 슈퍼 앱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코인베이스도 지난 1월에는 밈 주식과 암호화폐 열풍으로 호황을 겪고 4월에는 IPO를 통해 미국의 가치 있는 100대 기업에 오른 바 있죠. 수익을 거래 수수료에서 얻는데 많은 경쟁자들이 수수료 인하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어서 코인베이스의 성장세가 유지되긴 어려울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기업 아디에는 우버나 스포티파이의 결제 시스템을 담당하며 탄탄한 성장 펀더멘털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어제 오늘장에서 급등세를 보이면서 그 자체로 밈주식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로빈후드. 실적보다는 캐시후드의 아크 인베스트에 다량 편입됐다는 이슈 하나로 급등세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를 게이머한다, 또 빈번한 거래 동결이 있다는 등의 비판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상장 핀테크 기업 중에는 스트라이프와 영국의 레볼루트, 중국의 엔트그룹이 있습니다. 스트라이프는 구글과 아마존, 우버 등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대량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고 상장 준비를 위해 법률 고문을 고용한 상태입니다. 레볼루트 또한 최종적으로 미국 상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우버가 2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핵심 사업부에서 큰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8% 넘게 급락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글로벌 이슈 투데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